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화학물질 안전원 사고대응 총괄과에 근무하는 안성용입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4회 화학안전 주간 운영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 개회사 등은 생략하고 주제 발표, 토론자 소개, 활성화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사회자인 제가 지역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왜 거버넌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가 이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라는 게 무엇이고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에 245개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얼마만큼 구축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10분 동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거버넌스 개요, 추진 배경 제도, 구축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역화학사고 대비 체계,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뭘까요? 왜 화학사고에 거버넌스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는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 245개 지자체가 있는데 245개 지자체마다 위험성이 다 조금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대비해야 될 대비성도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의 그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내고 그 대비 역량을 평가해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통해서 활용하고 그 활용성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의 주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뭘까요? 거버넌스는 우리 지역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아주 다수 분포해 있을 겁니다. 시민사회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그 다음에 산업계 이렇게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현안들을 좀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 사례는 좀 한 지역에 대해서 콕 집어서 나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해외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3년 8월 8일부터 24일, 17일 동안 하와이에서 이제 발생한 산불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하와이는 섬이 크게 이제 마우이 섬 같은 경우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두 번째 큰 섬에서 키에리, 큘라, 라하이나 이렇게 세 군데에서 큰 화재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나 라하이나의 피해가 되게 컸습니다. 그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명히 대비 체계가 있었고 준비할 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그런 사고라고 자연재해와 인재가 이제 같이 발생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허리케인 도라가 하와이 남부 해안을 통과하면서 100km에서 120km 정도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되게 대기는 건조했고 강한 강풍이 동반하면서 지금 추정컨대 다 확정 결과는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송전선 단선으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100명이 사망했고요. 한 200명 정도가 아직 실종 상태라는 최종
언론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확대 사유는 총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와이에는 하와이 산불 방지 계획과 마우이 카운티 위험 대응 계획이 이렇게 두 가지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 대응 계획에 와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저희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과 마찬가지 비슷한 대응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응 계획에서 이 라헤이나 지역이 지형 특성상 산불에 되게 취약하다는 결론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라하이나 요 산이 웨스트 라우이 산이라는 요 산입니다. 요 산이 큰 산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식생하는 초목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불이 잘 붙는 그런 식생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초목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라하이나로 통하는 시설들이 너무 촘촘하게 주택과 시설들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전시키거나 최대한 다시 재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를 일단 무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라헤이나 인원 구조가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 인구수가 1위를 차지했고 하와이 주에서 두 번째로 라하이나 지역이 자동차가 없는 자동차가 없이 다니는 가구 비율이 하와이 주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절차가 지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요 방지 계획과 대응 계획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 대피를 위한 방송과 이건 언론 보도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이렌이 총 하와이에 총 40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같은 경우에는 100대 이상 정도의 안내 방송 시스템과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당국자의 인터뷰를 보면 산 쪽으로 대피할까 봐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은 퇴직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산불 대피 주민 대피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 훈련하고 화산 대피 훈련, 지진 대피 훈련만 실시를 했지 산불에 대한 대피 훈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사전 주민 대피 대책이 미비했습니다. 우리와 좀 같은 게 분명히 경고해서 예산과 우선순위를 할당하라고 요 대응 계획에서 결론으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도 확보되질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위비점이 있어서 보시면 이게 하와이 마우이 섬인데요. 포인터가 안 보이는데 웨스트 마우이 섬 마우이 산에서 이 강한 돌풍으로 인해서 산 위쪽부터 도심 쪽으로 이제 산불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론트 스트릿으로 이제 요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프론트 스트릿 해안가로 다 대피하는 바람에 30번 고속도로, 3000번 외곽 순환도로 분명히 대피 경로가 한 총 세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스트릿으로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여기서 요 위에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차에서 그냥 산불에서 사망하시거나 해안가로 뛰어들어서 익사하는 그런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대비 체계라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졌으면 어떤 결론이 났었을까요? 분명히 안내 방송에서 안내 시스템에서 이 한 군데로 몰리는 대피 인력들을 다 분산으로 대피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빠져 있고 특히나 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대부분 가로수가 우리 저 제주도 가면 다 보이시는 그런 가로수들입니다. 그런 가로수들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매개체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계속 연달해서 이제 확대된 그런 사고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아마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왜 중요할까? 화학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사고가 초 2015년도부터 전국 평균으로 한 79건의 화학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년 이후에 다시 증감을 반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빠른 대처와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사업장 밖으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로 확대된 사고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년간 총 714건의 화학사고 중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경기도의 화학사고를 한번 보시면 이따 말씀드릴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도 어디가 제일 많은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취급사업장이 적은 서울, 세종, 제주에서도 2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도별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거의 화학사고 추세와 비슷한 추세로 연평균 3.6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사고 발생 동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화학사고 발생한 지자체가 229개 지자체 중에 162개 지자체 약 70.7% 정도 확인이 되고요. 화학사고 밀발생 지자체가 67개 지자체 29.3%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사고 없이 운반 차량에 의해서 발생한 지자체는 20개 지자체 8.7%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유해암물질 영업자가 한 군데도 없는 지자체가 229개 지자체 중에 25개로 11%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황 분석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은 너무 다양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 29일 예, 본조 신설이 되고 시행은 2017년 5월 3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응 계획 같은 경우는 법 23조 4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 개정은 20년 3월 31일, 시행은 21년 4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요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 총 3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 2월 조사 결과 28.1%에서 2023년 10월 조사 결과는 41.2%, 13.1%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적입니다. 미재정 지자체도 광역세계소 기체 141개소로 144개 지자체가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대응계획도 마찬가지로 2월 조사 때는 9.8%, 10월 조사 때는 28.5%로 18.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수립 지자체가 9개, 기초단체가 166개소로 한 175개 지자체가 아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구축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아까도 경기도가 화학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른 동기부여가 됐을 겁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32개 지자체 중에 거의 32개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도 20개 지자체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도가 100%인 건 세종시.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고 광역 기초단체로만 구성돼 있어서 한 개 수립하고 한 개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거버넌스 구성 현황입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9개에서 10개, 기초 같은 경우에는 21개에서 55개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합계 30개에서 65개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조례상 위원회 구성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끼리 논의할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 시민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는 33개 지자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국 245개 지자체 중에 조례제정 지자체는 101개소 41.2%,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자체는 70개소로 28.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례제정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모두 수립한 지자체는 45개 지자체 19.6%, 시민사회와 소통해서 협력 조례제정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하는 지자체는 27개 지자체 11개 11%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에 임해 주실 좌장 및 토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자리 세팅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금부터 너무 크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지금부터 본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오늘 모신 패널분들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패널분들은 화학사고의 주체이면서 이해당사자인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로 모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모신 만큼 자세한 이력을 붙여 소개해드리는 게 도리우나 시간 관계상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자리에 착석을 하셔서 호명하셔야지 자리를 착석하셔야 되는데 예행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화학안전 전문가를 대표하여 오랫동안 화학물질 정책 분야를 연구해 오신 한국환경연구원 박정규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안전 시민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두 분이십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님. 이우연구소 하승우 소장님. 지자체를 대표하여 군산시 환경정책과 허종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호응이 좋으시네요. 산업계를 대표하여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산업계로 좀 모시려고 했는데 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오시려고 하는 신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하여 LG전자 구미사업장 박영균 팀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 총괄과 박춘화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장이신 박춘화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안전원의 박춘화입니다. 오늘 그 토론의 시간이 그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안성용 선생님께 발표는 조금만 해달라고 했더니 15분을 발표를 해서 제 시간 5분을 또 뺏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활성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지역 화학사고 대비책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관계상 제가 중간에 하는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토론회의 주제는 이 지역 화학 사고 대비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 화학 사고 대비 체계의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사회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전국 256개 그 지자체 중에서 이 거버넌스가 이제 구축된 게 2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대응 계획과 이제 같이 구축된 부분이 한 19%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제 이런 현황을 일단은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민사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주신 나오신 두 분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 지역 대비책의 구축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불안할까요? 저 같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가 구축되지 않다고 하면 그냥 지켜만 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 이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노동환경연구소의 김신범 부소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불산 공장이 있다면 비상계획은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사실 저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있는 것만 해도 몇 년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끌어올린 건데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국민이 던질 수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은 화학사고로부터 충분히 안전해진 사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 왜 이렇게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가는 것일까? 그거는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을 국민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화학사고 날 확률이 높은 지역들의 조례는 제정됐는가, 위원회는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것들이 돼 있는가를 빨리 평가를 하고 그 점수를 좀 공개해 주면 좋겠다. 그럼 빨리 만들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성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법에 따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 좀 다르게 이쪽에 자치법규라고 불립니다. 그게 뭐냐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한테 있고 지방의회에 있고 사실은 주민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대비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주민이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앞서 김신범 부사장님 말씀처럼 이게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직접적인 생명과 재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주민들도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일할 텐데, 지금은 사실은 모르시니까 이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를 못 느끼니까 되게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학교 급식 조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게 지자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해서 급식 운동이 돼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학교 급식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정부 책임이 아니라 다 이제 시민들 각자의 몫으로 돌렸는데, 이제 그 급식 조례와 관련된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전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시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조례는 저는 뭐 지자체가 뭐 때로는 느리더라도 오히려 주민들이 더 빨리 요구하게 된다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행정에서는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제17조의 주민의 권리라고 하는 게 이미 딱 법령에 들어가 있고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지자체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게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자체가 하는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이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들인데, 아직까지 한국 행정은 조금 이제 낯설다 보니까 주로 보통 이제 거버넌스를 하면 위원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아까 보시면 시민 참여하는 위원회 수가 되게 비중이 낮은데, 아마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제 차츰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지역 대비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면 아마 그 참여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방금 또 중요한 주제를 하나 또 던지셨어요. 이 거버넌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이게 정책 결정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마땅한 권리고 의무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던져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거버넌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또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전문가적인 입장이 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이고, 이 화학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산업계의 또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의 박정규 박사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기입니다. 제가 전문가적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 당사자라는 걸 제가 국어사전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사건의 이익과 손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하려면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그걸 참여 안 했을 때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아, 내가 이걸 참여해서 저러저러한 거를 얻겠구나, 참여 안 하면 나 큰 피해를 당하겠는데,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아까 보니까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이 거버넌스 또는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저는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조그만 데서 이해 당사자들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단체 같은 경우에 많겠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은 데서는 실은 이해 당사자, 나는 거기 분명히 참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생업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그 이해 당사자를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이해 당사자가 없으니, 그러면 그런 건 환경부나 여기 앉아 계신 화학물질 안전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거를, 없는 지자체는 우리가 이해 당사자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러려면 또 텀이,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마지막 하나만. 그런데 그러려면 이해 당사자가 교육해서
활동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니 미국 EPA 같은 경우는 화학 쪽 여러 정책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전문가가 없거나 이해 당사자가 없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컨설턴트를 파견하거나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자체는 시민단체가 없다. 근데 시민단체를 육성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면 그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를 좀 파견해서 일단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그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지원을 정부가 해주고 하면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산업계 쪽에서 그 오셨는데요. 산업계 입장에서 LG전자 박영규 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박영규입니다. 그 지역에서 화학 사고 대비 체계를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구미 지역도 화학 안전 공동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엇보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10개 권역별로 10개 회원 그 주관사와 86개 그 회원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환경청 즉 합동방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그 자율환경운동 공동체를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그리고 NGO 단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사고 대응을 위한 뭐 훈련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NGO 단체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계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봤고요. 근데 저희가 좀 더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사례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지역 화학 사고 대비 체계의 가장 요즘에 이제 그 열성적으로 하는 지자체 쪽입니다. 이 군산시 사례를 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2015년도부터 관내 기업에서 크고 작은 화학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몇 건 좀 지속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 화학 사고 대비 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런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그 제일 힘든 점과 보람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군산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허정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이제 두 가지를 들면요. 첫 번째는 2015년 화건법 개정 이후에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자료가 이제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는 계속 발생이 되고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유해물 취급 사업장 정보를 주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을 현황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권한을 이유로 자료를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완성하는 점이 이제 첫 번째로 힘들었던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초기에 이제 기업체, 시민 단체, 행정 등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이제 그동안 꾸준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업체는 이제 사업장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려 하고 또 시민들은 기업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는 어떤 협력 구조로 행정은 상호 소통을 보완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 군산시의 지역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김시범 부서장님께서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군산에서 화학 안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 지금 그때와 지금 보시기에는 뭐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실제로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군산을 보면 왜 거버넌스가 필요한지를 정말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가 허정 주무관님 계시는데 저렇게 전문가를 채용한 지자체가 군산 말고 별로 없어요. 구미시 있죠만.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열심히 일하셔도 지역 안전을 혼자서 다 챙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될 때 공무원들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도시 전체를 안전하게 챙겨 네가 그러면 저라도 사표 쓰고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거버넌스가 있어줘야 우리가 뭘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일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야 이런 것도 부족한 것 같아. 사실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을 막 오늘 이런 회의 준비할 때도 야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못 안 챙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꼼꼼해지고 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공무원 혼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혼자 일한다면 과연 무슨 자극이 있고 무슨 평가가 있을까? 근데 군산시는 그게 됩니다. 얼마 전에 조성욱 대표님이 시민 대표님께서 전화를 해서 야 군산시가 사고 났는데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으려고 그런다? 아이고 이유가 있겠죠. 그쪽도 안 알려도 되는 사고니까 그랬겠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 정서와 시민 정서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 정서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산시가 뭘 했냐면요, 어떤 수준의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수준 아닐 때는 안 알려도 된다를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된 게 군산이다.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과연 화학사고 담당하시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일하실 수 있을까? 거버넌스 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희진 부사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좀 구축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하성우 소장님 이쪽에서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신데 이 다른 지자체에서 군산시의 사례를 보고 좀 배울 만한 아니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좀 더 뭐가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주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군산에 이래저래 많이 갔다 오면서 많이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요. 뭐 가장 다른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거버넌스 기구할 때 한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원회 하는데 원래 위원회는 뭐 다른 나라 보면 되게 약간 높은 수준의 협의 기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위원회를 아주 낮은 수준의 자문 기구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하라고 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별로 논의할 게 없는 형식적인 기구가 돼 있더라.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따져보면 보통 이거는 어쨌든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지자체는 보통 그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되게 제한적인 기능으로 묶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군산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운영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왜 그런지를 따져보면 상황과 조건에 맞게 위원회를 이렇게 재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에는 소위원회나 이런 게 없었지만 군산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15명에서 2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도 다 다르고 그러면 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나중에 본회의에서 중에 승인받는 형태로 가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데 한국은 위원회 이름은 너무 딱 그냥 위원회 구성, 임명,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형식의 요건처럼 운영이 되는데 군사는 이제 이게 실제로 위원회에서 안건이 다뤄질 수 있도록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김신모 부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니까 상대방이 왜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도 사실은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군사는 지금 이제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역동성을 살리는 게, 그리고 이 주체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 안전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와 목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군산시의 어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그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이제 위원회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쪽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화학안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위원회라고 하게 되는 부분 그 안에서도 그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와 산업계, 같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공조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견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그 시민사회가 산업계와 지자체의 화학안전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산업과 지자체의 화학안전에 대한 노력을 평가를 해주고, 혹시나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나 대응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수립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체계가 되겠죠. 이런 기업의 노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신문 부소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박춘화 과장님이 저한테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고 힘들게 하지 이런 느낌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숙제는 해야 되는 거니까.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시민사회가 지자체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완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방에서 생활학 제품 자발적 협약 성과 발표회가 지금 진행 중이죠. 거기에 환경정이라는 시민단체가 13개 기업의 노력을 정량화하는 평가를 해서 그걸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에도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노력하고 지자체가 노력했다는 걸 누구의 입으로 말할 때 사회가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시민이 이 지자체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노력을 평가해서 야, 이 정도면 진짜 기본이 됐다. 시민의 욕심에 끝이 있을 수는 없죠. 만족이 기본이 됐다 그러면 그건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건 국가적인 숙제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런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안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도 이런 지역사회, 즉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평가가 굉장히 좋고 또 기업의 노력을 합리적 시선으로 봐준다고 하는 부분이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게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의 오늘 대표로 오신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업에서도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보안이 최소화되는 방안에서는
충분히 알 권리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를 들자면 저희 구미산단의 화학 안전 공동체에서도 그 저희 공동체 주관 정기 회의체에 지역 주민의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 사업장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든지 사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항상 우리가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만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서는 이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시민 아카데미에서 그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김정부 부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감명 깊게 받았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다. 시민사회에서 김신범 부소장님이 발표하시는 얘기 중에서 하나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지역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사고브리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에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라는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래야 되는 주체여서. 뭐래도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더라도 일단 잘못한 게 있을 거야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지금 이 사고의 문제는 뭐였고요. 이번에 대응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들을 시민사회가 천천히 할 때는 신뢰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걸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공무원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저는 시민이 시민을 상대로 한 입과 눈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에서 할 때 지역사회가 비로소 모두의 노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실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쪽에서 한 대표로 해서 좀 허정주 무관님 그런 체계가 실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대응 자료를 행정에서 공개하라면 믿지를 못한다. 기업체를 두드러는 편파 공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는 올해 5월에 발생한 첨보비엘에스 사고 경위 보고를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첨보비엘에스 사업장에서 직접 사고 경위를 보고하게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학이 모두 공유하고 직접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금이나 소통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환류 방안으로 시민 참여 교육 그다음에 강사 양성화 교육, 화학 안전 주관 행사 등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지역 내 화학 안전 문화 정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활동 위원회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들이 많은 부분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런 활동들이 있고 이 노력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에서 오신 우리 박정규 박사님께서 어떻게 아니면 이런 위원회 활동들이 홍보되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뭐 책자
홈페이지,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도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유튜브 들어가면 볼 게 너무 많아서 재밌는 게 이거를 굳이 찾아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와 유사한 요 분야의 전문가 회의, 그 자문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어떤 교수님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거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3년 2월에 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그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낸 게 8월입니다. 근데 그 6개월간 이거는 그 저희 카톡은 늘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 만에 3만 5천 명이 가입을 했고 근데 SNS까지 공유된 거를 보면 6개월간 한 10만 명이 이 정보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뭘 알려주냐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뭐고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또 우수 사례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가 카톡 올리면 짜증은 나긴 하지만 저도 오픈 채팅방을 몇 개 가입했지만 다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쭈루루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업계에서도 호응이 좋고 대학에서조차도 이거를 관련해서 시험 교재로 쓴다고 그렇게 이건 모두 그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이므로 조금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들어가지만 제가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뭔가 정보를 카톡으로 계속 뭔가 알려주면 우리가 지금 이 전달을 하는 게 첫째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이 방법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내년 제5차 그 화학 안전 주간에서는 와 우리가 이런 물론 사이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수단을 해갖고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됐다라고 홍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국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오픈 채팅방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국 자료도 주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우 박사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예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 패널에서 더 이상 시간을 좀 많이 할애 하는 것보다는 청중에서 들으시면서 이제 그 관심 있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화학 안전에 관련된 부분 어느 것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우리 패널들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예. 아까 김신범 부소장님 제 실명을 거론해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북 건생지사 대표 맡고 있는 조성옥인데요. 박정규 박사님이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토론 또한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1박 2일 저기 잘하는 곳 못하는 곳 배틀 떠가지고 궁금한 것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진짜 지표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건의사항 겸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딱 하고 아까 구미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바라는 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대비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용역 주면 돈만 주면 다 하죠. 근데 이게 다 캐비닛 속에 갇혀 있죠. 아까 그 안성용 연구사님이 저기 뭐죠? 하와이 사례 딱 보여주면서 저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기서 사고 났을 때 가스통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의 재난은 복합재난일 텐데 우리가 지금 아직 화학사고도 제대로 대비 못해서 그것까지 발전하지 못했는데 저는 아까 저 발표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앞으로 저런 정도까지 복합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화학물질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는 1박 2일 배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숙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고 혹시 한 분만 더 질문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쉽게도 오늘 마련된 자리는 굉장히 좀 짧았던 이제 행사 중에 하나의 토론회였던 부분도 좀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 가 중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포문을 열게 된 그런 시기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그 지역 대비책에 갖는 의미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무엇을 노력해야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숙하게 좀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용한 정책 발굴 등을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토론회로 될 수 있도록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학물질 안전원의 약속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원장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예. 1박 2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좌장께서 골고루 저 답변을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두 번 이상씩은 아마 마이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이건 여기서 요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예, 박정규 박사님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필요 없습니다. 며칠 전에 뭐 기사 읽다가 나이지리아 속담 어린이 한 명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 지역의 화학 안전을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4회 화학 안전 주간 운영 지역 화학 사고 대비 체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회에 임해 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잠시 후 옆방에서 올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화학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서 역할들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수행해온 지자체 6곳을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6시부터 이어질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